일본 해운 3사가 뭉친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 ONE가 7일 출범했습니다. 새 통합법인은 일본 도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싱가포르에 통합운영회사를 설립했습니다. NYK, MOL, K라인 세 선사의 컨테이너 부문을 통합한 ONE는 당초 7월 1일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일주일가량 늦춰졌는데요. 경쟁 당국의 승인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져 설립이 연기됐습니다. ONE는 곧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ONE의 시장 점유율은 약 7%로 내년 4월 1일부터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데요. 3사의 컨테이너선 발주 잔량의 기존 선복량과 합하면 선대 규모는 170만 TEU로 세계 5위 선사가 됩니다. KCG 뉴스 정재입니다.